오늘의 이야기, 오늘의 이야기는 스터디 카페 있죠. 스터디 카페를 꼭 가야만 하는가. 제 자식놈이 이제 시험 기간이에요, 시험 기간. 그래서 어제 저녁에 좀 늦게 오길래 어디 갔다 왔냐니까 친구하고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고 왔다. 그거 아주 뭐, 컵라면도 끼리 먹고 공부도 하고 이랬다. 근데 참,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. 학교에서 스터디 카페까지 걸어가는 시간, 또 뭐, 친구하고 잡담하는 시간, 그 다음에 스터디 카페에서 집에 다시 걸어오는 시간, 그게 다 시간인데, 그 시간에 수학을 한 문제 더 풀고, 영어를 한 문제 더 풀고 이러면 점수가 조금이라도 올라갈 텐데,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다. 시험 기간인데 참 이상하죠. 전 공부하고 싶으면 어디 뭐 독서실 끊어가지고 짱박해가지고 혼자 열공하면서 막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토요일 요일날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에 가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공부를 하면 집중이 엄청 잘 됐긴데 그러질 않고 돈 주고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를 한다. 그게 제대로 공부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. 참. 사람마다 뭐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 다른데 저는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. 공공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게 제일 뭐 긴장감도 있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.